지난번에 이어서 비교문에서 유의할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문에서는 한, 非常 등의 정도부사를 쓸수 없습니다. 중국어의 대표적인 어법 중에 하나가 정도를 나타내는 말은 중첩해서 쓸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쩐까오 면 쩐까오고 헌까오 면 헌까오여야지 쩐 헌까오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품사가 겹쳐서 그런데요. 쩐을 쩐시 쩐더 이렇게 바꾸면 괜찮다고 합니다. 위에라위에 자체가 정도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위에라위에 헌까오 그러면 중첩이 돼서 틀립니다. 비워 자체가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 정도부사어하고 같이 쓸수 없어요. 요우디얼이나 이디얼은 품사를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요. 요우디얼은 정도부사고 이디얼은 수량사입니다. 그래서 타 비워 요우디얼 까오 그렇게 말하면 틀리고요. 비교문에서 좀을 처리하려면 언제든지 이디얼로 가야 합니다. 타 비워 까오 이디얼. 비교문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비교부사들, 껑, 하이 이런 비교부사들을 넣을 수 있고 A, B, B 어쩌고 그 뒤로 보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까오드한, 까오한도, 까오도얼러, 까오이디얼 이런 보어들은 붙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늘 강조하는 부분은 껑을 아무데나 쓰지 말자 하는 거죠. 껑은 더라는 뜻입니다. 훨씬과 더는 한글도 다르지요. 더라는 거는 A가 이미 상당히 그러한데 B가 더 그렇다라는 뜻이고요. 훨씬이라는 말은 A가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A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이 한국보다 크다의 껑을 쓰게 되면 한국이 이미 굉장히 크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좀 수상한 문장이 되는 거죠. 한국은 작아요. 중국과 한국은 차이가 많이 나지요. 훨씬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중국이 한국 大得多, 大多了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강조할 때 껑을 써가지고 종종 이런 말을 해요. 他比我更帅.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상당히 잘생겼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생겼다라는 말이고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 사람이 저보다 훨씬 잘났다고 말하고 싶었다면 他比我 帅得多라고 말해야 합니다. 他汉语说的比我更好. 更을 쓰신다면 제가 이미 한중국어 하는데요. 그 사람이 저보다 더 잘해요. 라고 말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근데 원래 하고자 하던 말이 저 사람이 저보다 중국어 훨씬 더 잘해요. 라고 하는 거였다면 好得多를 써주셔야 합니다. 更은 기본이 있을 때 쓰는 말이다. 기억하고 가겠습니다.